용화대불미륵부처님께서 아시고 마음을 내주시자 아들이 취업이 바로 되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 아들이 취업을 하고 있지 못하다가 취업을 하게 된 체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아들이 취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 고민이 많았었는데요. 아들이 이력서를 100군데 이상을 넣어도 단 한 군데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. 취업이 그리 쉽지가 않았어요. 알바 쪽이라도 해볼까 해서 알바 쪽이라도 이력서를 많이 넣어 봤는데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 한 군데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. 그 백수 생활을 오래 해왔습니다. 저희 아들이 취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용화대불 미륵부처님께서 아시고 마음을 내주시자 아들이 취업이 바로 되었습니다. 용화대불 미륵부처님께서 마음을 내주시자마자 저희 아들이 원하는 곳 집 근처로 취업이 되었습니다. 그곳은 쉽게 자리가 나지 않는 곳입니다. 취업이 바로 되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. 저희 아들과 저는 용화대불 미륵부처님의 도력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. 저희가 아들이 지금도 직장을 너무나도 오랫동안 잘 다니고 있습니다. 저희 아들이 직장을 들어갔다 해도 오래 다니질 못했어요. 금방 그만두게 되고 몇 개월을 못 버텼는데 용화대불 미륵부처님께서 마음을 내주신 곳은 정말 지금까지도 오래 다니고 있습니다. 용화대불 미륵부처님께서 마음을 내주셨기에 저희 아들이 지금까지도 직장을 잘 다니고 있습니다. 용화대불 미륵부처님이 아니었다면 저희 아들은 아직까지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백수 생활을 계속 해왔을 것입니다. 용화대불 미처님께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저희 아들이 그렇게 힘든 직장을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